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종목 콕 집어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 두 분과 저희가 합을 맞추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무심한 듯하지만 이 종목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종목을 소개하는 마음만은 굉장히 찐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여전히 무심한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종목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신흥 SEC, 다음 이마트, 기아, AP시스템, 넷마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금호석유, 셀루메드, 현대건설, 아이진, 인터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을 텐데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다. 내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신흥 SEC. 신흥 SEC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2차전지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지난주부터 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최고점을 지난주 금요일에 썼는데 뭐 조정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신흥 SEC가 더 오를 것이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우선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쪽 원통형, 각형, 뭐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전방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원통형과 각형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번에 그 어떤 각형 배터리 쪽에서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증설 라인이나 그리고 이 올해 어떤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통과 각형 쪽에서의 그 생산 능력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배터리 이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고객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사를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오산, 뭐 중국의 천진, 말레이시아 또 이 각형 배터리는 헝가리 쪽에서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증설 라인을 계속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PR 수준을 봤을 때도 내년에 본다고 해도 12배. 지금 대부분 이제 배터리 업체들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 56, 네. 최소 30배인데 밸류 측면에서는 더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흥 SE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열정적으로 시간을 넘쳐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아다니고 못 오른 종목을 찾아다녀서 키 맞추기 하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뭐 정밀화, 건자재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실적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5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60%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NB 라텍스라고 해서 이제 그 설거지할 때 또는 빨래할 때 청소할 때 이렇게 끼는 그 라텍스 고무장갑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NB 라텍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35%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LG화학 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의 성장세도 역시 굉장히 크게 돋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장기 횡보 내지는 눌림목 구간에서 고개를 드는 이런 그 약간 고개를 드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어제 한 2~3% 정도 상승하고 나서 오늘은 또 2~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 공략하면 한 10% 정도 수익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를 처음 소개를 해주신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금호석유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석유 올해 배당도 좋다. 배당금 한 주당 13,000원이 나온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에 개장을 했네요.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약보합권에서 0.01%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3,547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중국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인데 이마트를 가지고 오셨죠. 이마트 자유님이 유튜브에서 이마트 관심이 있다, 눈에 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우선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2월 뭐 말부터 주가 거의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렸다라고 하기에도 뭐 큰 폭의 낙폭도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좀 관심이 바뀌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마트의 그 매출이나 실적 성장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부 요소로 봤을 때도 주가 좀 이제 올라갈 만한 한데 좀 주가 많이 안 올라가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5월 달에 그런 이마트 실적 총 매출액과 기존 중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뭐 15% 16%의 성장세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식품군 쪽입니다. 식품군 쪽에서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여타 어떤 유통업체 대비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그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점유율 확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거리 4단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식품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5월 달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주가가 최근에 행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이슈는 뭐 나오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온라인에 대한 통합 플랫폼 기대했던 부분이 될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어떤 실적이나 뭐 2분기 때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누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1조 원 가까이 물류센터를 투자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유님께서 키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러면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들고 있습니다라고 자유님이 이거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시라고 이성원 과장님이 무심한 듯 툭 또 던져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네. 그 아이진과 코로나19 메신저, 그 mRNA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mRNA 관련 그 백신 개발했던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나서 최근에 조금 이 그 조정받거나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이 좀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깊게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의 그 경기 재개 관련주들은 좀 약하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그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그 사회 인프라 구축을 관련했던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가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또 의료기기 사업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의 수익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신 연구개발 사업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루메드 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따라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 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홍콩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0.6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7,694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의 상해 지수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0.6%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 홍콩 항셍지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좋게 0.8% 정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 출발한 뒤에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기아. 기아입니다. 한번 말씀을 하겠고요. 역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마트랑 비슷하게 그 판매량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데 역시 뭐 시장 영향도 있겠죠. 주가가 좀 잘 안 갔던 부분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를 한번 매수를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뭐 실적입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이상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뭐 그전에는 이제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 네. 지금 현재 그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판매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재고도 급감되고 여러 가지 뭐 할인 판매도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지 SUV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소렌토, 또 텔룰라이더, 뭐 카니발을 중심으로 SUV에 대한 판매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의 뭐 자동차, 전방차 그렇죠. 이런 한 번의 브랜드가 있으면은 꾸준히 이런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전기차 EV6는 우리나라에서 좀 확인이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나 봤을 때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동에 대한 이 드라이브는 계속 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입니다. 한번 네. 실적 모멘텀 주로 대형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에 기아를 잘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갈 텐데 오케이 거기까지 님이 유튜브에 황윤석 전문가님 덕분에 포스코 ICT로 25%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전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황윤석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을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뭐 계속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뭐 며칠 동안 조정받는 동안에 아주 답답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볼 때 건설주들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을 내놓기 시작하면 네. 주택건설과 관련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수도권 광역철도라는 GTS의 노선을 놓고 지금 뭐 지자체별로 아주 그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죠. 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핵심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180억이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부문의 건설이 올해 상반기에 13,000여 가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올해 연간 목표에 거의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실적 개선이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수주 10조 원 중에 8조 원이
그 지금 그 호황세를 이끌어가는 주택 사업 부문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GTX 관련 얘기 말씀드렸고 해외 수주 관련도 역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이제 건설주의 시즌이 찾아온다. 그중에서 대표주로 현대건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말씀드리는데 우선 네. 뭐 많이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AP 시스템, 이제 레이저 장비, 뭐 아몰레드도 그렇고 뭐 OLED, 뭐 반도체 필수적인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뭐 영업 15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서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흘러내림이 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가장 큰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이 AP 시스템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몰레드 쪽에서의 세계 1위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든든한 이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적자나 이런 부분이 없고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자릿수, 분기로 봤을 때도 이 두 자릿수에 대한 달성 부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뭐 신규 투자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현재 A4 라인 보안 투자 규모 같은 게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A5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크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감은 분명히 AP 시스템의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AP 시스템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증설이 했을 때보다 하기 전에 기대감 먼저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패널 쪽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이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AP 시스템까지 함께 이성훈 과장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아까 셀룸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이진입니다. 네. 아이진입니다. 그래서 아이진하고 이제 셀룸에드가 아까 공동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진은 지금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mRNA 컨소시움 쪽에서는 뭐 한미약품, 에스티팜, 뭐 녹십자 이렇게 결성이 돼 있는데 이지 코비드 컨소시움은 사실 이 아이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지금 임상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쪽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했던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 329만 주, 그다음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했던 물량이 한 419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면서 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일봉 차트나 거래량으로 체크해 볼 때 주포들의 물량이 단기간에 상승폭은 컸습니다만 주포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정도를 하단 지지선으로 보시고 네. 4만 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버티셨다가 다시 이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이진에 대한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넷마블. 넷마블이요? 네. 아, 참 주가 답답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도 거의 이제 한 뭐 10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랬었죠. 뭐 실적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 새로운 그전에 기존 게임들의 어떤 흥행에 어떤 추가적인 하락과 또 신작에 대한 지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3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이 1분기 대비해서도 약간 좀 소폭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안 좋았던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이벤트가 물론 이제 가봐야겠지만은 안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 더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횡보 상태에서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제2의 나라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흥행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이 되기 전에 선침해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뭐 약 1년간 봤을 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떤 흥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넷마블 자체적으로도 이 IP 쪽에서의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바꾸는 글로벌 IP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IP를 나눠서 출시 전략을 세우는 내부적으로도 사업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젠간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넷마블도 탄력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뭐죠? 네,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마 그 매각 추진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 이기형 대표 외 대주주 지분 지금 28.41% 매각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알짜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는 또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적자가 11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국내 운용사 또는 해외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분 4.5%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진짜 매각은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여행이나 호텔 이런 사업부들을 외국계 여행닷컴사들이 호텔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항공이나 이런 쪽도 여행 사이트들이 거의 다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이나 공연 갖고 그동안 그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쇼핑몰이나 이런 쪽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은 잘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걸 인수하는 기업 국내에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이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슈가 있었던 인터파크까지 황윤석 전문가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델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